남자들과 더 할 말 많은 박지희가 함께 들려주는 대한민국 정치사와 역사 그리고 문화의 비하인드 스토리.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본격 정치 버라이어티. 아나운서와 개그맨과 게스트와 아 여기 더 있습니다. 또 있어? 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다시. 여기 다시 해도 돼. 네. 그냥 이대로 자연스럽게 네. 하겠습니다. 아나운서와 개그맨과 게스트와 또 게스트와 정치인의 수다쇼 팟캐스트 악의정 시즌 2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야 쓰리요. 아 쓰리셔서. 해매네. 좋아. MC가 그거 왜 그래? 구독자 2만 명을 제가 너무 생각해가지고. 게스트가 센 애들 나오니까 그냥. 2만 명 넘었어요? 아니요. 이제 돌파 직전이에요. 니들이 나오면 2만 명 넘었지. 19,099. 듣기는 한 10만 명, 20만 명이 들으시는데 네. 구독을 안 눌러네 이상하게. 듣기만 하고 구독을 안 누르세요. 웬일로? 그래? 야, 2만 명 진짜요? 그러면 얼마나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어요 여기? 아니,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차례야 2, 300? 그래. 2, 300? 여기 이제 상호 형은 제일 큰 갑에서 한 200? 에? 2만 하구를 늘 상대했기 때문에 2만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네, 유튜버 몇 만? 이게 뭐 믿으죠? 지금 21만 4천 아, 구독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걸로 돈 많이 벌어요 그러면? 아, 잘 못 봅니다. 아, 유튜브로 네.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유튜브에 좀 관심이 있어요. 제가 너까지 껴들 만데. 아, 제가 나중에 아 저는 의미 있는 유튜브를 어떤 의미? 그 아프리카 가서 한데. 아프리카요? 예. 네. 예, 저는 뭐 이렇게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TV? 아니요. 아, 진짜 아프리카를 가서 하신다고요? 아, 진짜 아프리카 TV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아프리카 TV를 이야기하고 있어. 상황이 박지 네, 박지 님. 지금까지 저기 안내상이 한 얘기 중에 네. 그 제가 한 말이 시켜진 거는 10%도 안 돼. 아. 아니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10년 전부터 있죠. 소극장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직까지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인연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지금 시작했으니까 뭐 앞으로 10년간 진행을 할지 뭐 그건 잘 모르죠. 저도 소극장이 있는데 아직도 김대범 소극장이라고 네, 홍대에 있습니다. 아, 네. 어, 갑자기 제가 게스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게스트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너무 유명한 분들이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우리 두 분 불러달라고 진짜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좀 굉장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서 예 저기 배우 저기 안내상입니다. 저는 직업이 배우고 공인이라 그런 자리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 제 생명을 갉아먹으려고 이렇게 또 이상 의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뭐 국회의원이 오라면 와야죠. 힘이 있습니까? 요즘 저는 뭐 정치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너 나랑 친하다는 거 보도해서 전혀 안 친한다. 개념 배우로 네. 소문났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우상호 의원과 전혀 친하지 않고 그냥 억압과 굴종의 관계로 무섭습니다. 그냥 무서워서 따라 나왔습니다. 제가 안 나오면 술 먹고 전화합니다. 나랑 인연을 여기서 끊자. 이런 엄청난 그 대사를 던지시기 때문에 저는 무서워서 이제 나온 거고 야,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빨리 넘겨. 아니,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게 약간 주진우 기자님하고 약간 비슷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나 이런 것. 아니 지금 우리가 주진우 모르니까요. 김대범 닮은 연예인으로 기사가 나 아, 기사 많이 났었는데 안 좋은 건 다들 저를 모르시더라고요. 네, 결론 내겠습니다. 네. 여하튼 저는 저기 우상호 의원이 얼굴만 비춰달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편집될 거야. 많이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예, 저 그 배우 우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4년이 왔습니다. 예. 4년마다 한 번씩 제가 서대문에 오거든요. 예, 그 4년이 지나서 네. 정말 오랜만에 서대문에 와서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예. 네, 당선되면 연락도 없죠. 당선되고 나서 전화하잖아, 전화. 한 달 정도는 이렇게 그 연락을 가끔 해요. 가끔 예. 술 한잔 하고. 예, 술 한잔 하고 네. 연락을 해서 잡아라. 약속 잡아라. 너 샀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야, 잡아라. 예? 예, 한마디 하면은 뭐. 저 그리고 그 전화 서른번하고 4년이 지나고. 그렇게 예. 4년이 갔죠. 그리고 방학기도 포옹하고 악수하고. 또, 예. 예, 또 뭐 스프레드하면 1년에 한 번씩은 연락하시는 걸로. 1년에 아니요. 그건 아니. 뭐 연락은 자주 하는데. 네. 뭐 만나는 거? 애들이 전화 안 받아. 네, 뭐 저희도 바쁘고 상호 형도 바쁘고 바빠서 후소식이 희소식 정확합니다. 보자 그러면 촬영이 있대 맨날. 이거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4년 됐네요 또. 또 그래서 어쨌든 4년에 한 번씩이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게. 아유 원치 않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지금 사실 우상호 의원님이 국회 여의도의 이정재다라는 별명 갖고 계신 건 두 분 다 아시죠? 이정재가 뭘 잘못했길래 이정재가 죄졌습니까? 아니 전에 한번 그거 무슨 뭐 할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 뭐? 아 그 뭐야 형 너는 안 나오고
형이랑 그때 여의도 그 거기에서 그래 나 출판 기념회 때 출판 기념회 때 그때 이정재 나왔었어 네. 이야기 이정재가 나왔다고 나 그때 그 대본 집어 던져버렸어 이정재 얘기 이정재 나와가지고 아 이정재 이정재 얘기가 나왔다고 근데 두 분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상호 의원님 보고 형이라고 부르는 게 전 너무 이게 무조지가 특히 안내상 뭐 선배님 말고 우연 선배님 형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이게 당황스럽습니다. 왜요? 아니 제일 어려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오늘 보고 되게 그러니까 4년 전이나 네. 지금이나 그대로의 그 비주얼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아니, 맨날 술 먹고 이러는 거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건전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아요. 커버나 소맥에 막 술 먹고 거의 일주일에 5일은 마실 텐데. 근데 그게 정치인의 건강 비결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술을 안 먹고 맨날 이렇게 공부하고 고민 많은 분들이 빨리 늙어. 그리고 우 의원님은 술을 드셔도 막 죽어라 드시는 게 아니라 한 10시쯤이면 항상 집에 가시잖아요. 그리고 멀쩡해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체력이 기본적으로 좋은 거 같아요. 10시에 집에 간 거 같죠? 네. 2차 가요. 저희한테 왜 항상 9시 반에서 10시면 그냥 집에 가세요. 아니 근데 재밌게 노시라고. 회식할 때마다 이 부인 보러 간다고. 맞아. 집에 가시면서 가족들이 기다린다. 가족, 너희들까지 갑자기 왜 분위기 이리로 와. 너희들이 이리로 와야지. 분위기가. 형수님은 상당히 미인이십니다. 형수님 은.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장가 하나는 뒷동차게 잘 갔어요. 예. 우연. 예. 처음에 내가 내 이 부인을 소개해줄 때 예. 결혼 반대했잖아. 응, 완전히 왜요? 왜요? 결혼 반대했잖아. 왜요? 대장 마누라 감이 아니다. 우리 마누라 아직까지 내가, 그 마음에 품고 있어. 내가 왜 반대했을까? 너무 예뻐서 질투났어. 내가 왜 반대했지? 그때는 시국이 엄중한 시국인데. 맞아. 무슨 결혼이냐? 우리한테 연애하지 마라 그래놓고 갑자기 딱. 뭐, 아, 형수님이다. 뭐, 데리고 오니까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상황이 많이 다 연애했잖아. 연애 안 했어요. 왜 들은 다 연애했잖아. 아유, 청정 지역이에요. 왜 그러세요? 아, 진짜. 현인은 완벽하게 안 했고. 기념을 했는데. 저는 형 때문에 헤어졌고, 이런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때 헤어졌어? 명령이. 예. 네. 너희들이 지금 연애할 때요? 연애할 때요? 목숨을 내걸고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연애를 안 할 때니까 같이 하지 말자는 정도의 그냥 권유지. 그런데 뜬금없이 나 결혼한다고 딱 데려보시면. 딱 그, 지금도 그냥. 패드라에 딱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현인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때 배신감이 아직도 이제 의원님의 전화를 안 받게 만드는 뭔가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건 의외죠. 그러니까 그건 상호형한테 비롯된 건데 마치 네. 형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처럼 비추졌기 때문에 현인은 피해자죠 어떻게 보면. 정말. 네. 오늘 의외를 좀 풀어주세요. 아니 지금 뭔 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실이 까밝혀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저희는 상호형을 응원하러 왔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 네. 이런 수밖에 없는 게 네. 이 둘이 이제 우리 신혼집에 같이 살았잖아요. 네. 오갈 데 없는 대학로 무명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내 편이었는데 그렇게 반대하던 내 부인 편으로 샥 붙어서 밥 한 끼라도 얻어 먹으려고 형수님의 그 아침 식당과 아 그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현이는 그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신촌에 술집이라고 그래요. 맥주집 괜찮아. 다 얘기했어. 샵? 뭐 이런 거. 맥주샵. 빠, 빠, 빠. 네. 그때는 현이 이제 의자를 붙여놓고 거기서 자고 있어요. 의자를. 거기서 그럼 생활을 하시면서 가게도 하시고 먹고 그래도. 자고. 네, 먹고 자고. 워낙 안 되니까. 술 먹고 뒤에서 자고. 거의 실패한 페인. 네, 거의 뭐 옛날 말로. 그 옆에 보면 개구멍. 아 이게. 개집 같은 조그만 그 야 개집은 너무했다. 창고 비슷한 게 창고 비슷한 요만한 요만하게 예. 거기 숙이고 들어가서 겨우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의자가 불편하면 거기 들어가서 술 먹 술 술 처먹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아니 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뒤가 자고 그런 모습을 보던 우리 상호 형이 신혼집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라고 해도 사실 가면 안 되는데 가셨나 봐요. 안 되는데 가더라고. 아, 야. 방 두 개짜리인데 방 세 개구나. 하나 서재로 쓰시고 하나는 두 분 쓰시고 하나는 그냥 빈 공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아유, 그럼 사랑을 나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혼집에 그것도 네. 야 처음에 와, 이거 그렇게 쫙 상호 형을 몰아주기로 했잖아. 근데 네가? 너만 빠져. 아 그러다가 그러다가 편이가 들어가 사니까 현이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저기 내상은 어떡할 거냐. 저는 또 금국이라고 저기 경기도 저 금곡 얘도 거의 그 밖을 전전하면서 저는 자고 그냥 개 집에서 가끔 같이 자고 있는데 상호 형이 얘기를 했대요. 그럼 저희는 웃기잖아요. 신혼집에 갑자기 섬 머스마 두 명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야 거길 들어오라는 게 괜찮냐고 계속 전 한 100번 이상은 물었던 것 같아요. 야 그 말이 되냐 안 된다. 진짜 어떻게 이게
야,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해. 네가 네가 너까지 그 저기 1+1으로 들어오겠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현이 외로울까 봐 구박 받으면 어떡하나 지켜주려고 저는 들어갔는데 넷이서 살게 된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 와 진짜 이거 아니 그 넷이서만 살았으면 괜찮아요. 밤마다 계약로 이상한 배우들을 한 명씩 그렇게 끌고 들어와서 단 넷이 자는 거는 1년에 한 4흘? 항상 뭐 이렇게 아, 진짜 유명한 진짜 배우들이 유명한 배우들이 형의 집을 다 쳐갔어요. 이름 대봐 쭉 대봐. 누구 나도 있나요? 몰라 누가 왔다 갔다. 뭐 이문식 문식이 뭐, 이정훈도 왔다 갔다 사생활 침해하시면 그러니까, 아닌가? 예. 여자까지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합니까? 여자도 왔어요? 이정훈을 여자로 안 보시는 거예요? 여자 아, 그 기생충의 이정훈 씨예요. 아, 예, 예. 아, 정말요? 네. 왔었나? 그다음에 그 임국정의 정홍채. 오. 와, 뭐 많이 왔다 우성우 왔다. 의원님을 거쳐가면 뭐 배우들 다 잘 되나봐요. 나는 그 배우들이 자고 간지를 몰라.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얘들 방에 자고 있고 뭐 여러 명이 시체처럼 자고 있는데 심하게 살긴 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나오는 거지 출근하고 우리 마누라 출근하고 그러니까 누가 왔다 간지를 몰라. 며칠 지나서 야 그거 누구냐 아이고 그 배양으로 배우들이에요. 그리고 갈 데 그러니까 없었어. 그러니까 형수님이 워낙에 아침을 해주셔다가 네. 저희가 너무 많은 친구들 데려가니까 방 하나에 한 7명이 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7명분을 아침을 지금 내줘야 되는 상황. 근데 화를 안 내시. 참 대단한. 난 그게 대단한 거. 조용히 이제 음식에 뭐를 타시지. 그거는 너희들한테 화를 안 낸 거고 나는 매일 다 그래. 근데 참 저희가 예의 없게 거기 있었던. 거기 그래도 한 1년. 1년. 그래서 이제 얘 아이가 탄생을 지금. 그 애가 나와서 우리가 나왔어. 누구예요? 그 와중에 어떻게 애를 만드셨네요. 대단한 거죠. 어떻게 사모형의 집념은 대단하다 봐야죠. 아니 어떻게 만들지? 대단하시다. 저희도 신기해요. 이 사람아 부산에 저기 부산 피난 시절에 거적대기를 덮고 자도 다 애가 생겼어. 6.25 때도 애는 생겼다. 그럼. 사이가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좋았나 봐. 그러니까요. 야, 그럴 수가 있나? 신혼인데. 대단하시다. 네. 근데 신혼에 저희가 일주일에 3일은 친구를 데려갔거든. 우리가 아는 그것도 들어오는 시간이 네. 새벽 2시, 2시 3시. 이 정도에 그 정도 들어와요. 그럼 두 분은 주무시고 계시죠? 우리가 아는 밤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쟤는 1차, 2차, 3차 하고 마지막 차가 상호형의 집이야. 그러면 7명이서 거기서 이제 방에서 그래서 미안하니까 방에서 술 먹다가 안주거리 좀 만든다고 새벽 4시에 나와요. 거실에서 따가닥따가닥거리고 그런데도 자는 거지. 왜냐면 네, 사랑을 남으셨어요. 박지희까지 이제 분위기 이상해. 이제 그,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인간이 아니었고 근데 정말 대단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2년 동안을 그냥 있어라 있어라 하신 거 저는 바로 내쫓을 것 같은데 개그맨 후배들이 그 성격이 상호형이 좋은 건 맞는 것 같아. 그 정도로 보면 뭐 짜증 한 번 단 한 번도 짜증 왜냐면 나도 저 떠돌이 시절에 남의 집 생활을 많이 했잖아. 여기서 자고 저기서 자고 대학 시절에 뭐 자취방 있고 그러지게도 술 먹다가 집에 들어가기 싫으면 후배들 하숙집 이런 데 가서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전혀 개의할 사항이 아니지. 어쨌든 뭐 게다가 저희가 좀 일찍 들어가면 상호형이 와 있잖아요. 네. 같이 술을 또 먹더라고. 와. 상호형은 우리를 내쫓는 게 아니라 왔냐? 아유 뭐 어떻게 그냥 갈 순 없잖아. 근데 막 같이 기억나는 게 그래서 나 은근히 얘네들이 좀 일찍 들어와 주길 바라는 거야. 일찍 들어오면 우리 이제 뒤에 그치, 그 베란다가 있는데. 그 네. 플라스틱 지붕이라 비가 오면 떨어지고 술 맛이 여름에는 죽여서 야 거기서 술 먹는 거지. 근데 진짜 네. 근데 얘들이랑 술 먹으면 나는 되게 행복했어. 그럼요. 저희가 그리고 우리 애 엄마도 얘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 술 먹을 때는 너무 좋아했어. 지금도 이 두 사람은 엄청 좋아해. 친하시겠네요. 아 그럼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은 민폐는 끼쳤지만 인격적으로 되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형수님도 어쩔 수 없어. 아 지금 야. 밖에서 저희 PD님이 제발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 나 편집하기 그래. 힘들다.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기는 절규를 하고 계십니다. 편집, 아 사면 되겠다. 아, 저희한테 네. 뭐 계획적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 하지 마. 저거 불가능해. 불가능해.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정훈 여자 그거는 편집을 해야겠다. 왜? 이정훈 여자냐 그럼 그 요즘 괜찮아. 정훈이 관리. 아니 그리고 그 이정훈 배우가 성격이 좋아 보이더라고. 시청자들이 이해를 해. 아니 다 이해하죠. 그만큼 친하구나 이 생각하는 거지. 아, 그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제를 좀 미리 짚고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어렵게 모신 분들이니까 이 안내상 그리고 우현님 두 분의 인생사 그리고 흥망사 또 알려지지 않은 우성우 의원님과의 에피소드 뭐 지금 이미 또 많이 나온 것 같긴 하지만 네네. 그런 것도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는 시간.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사 프로그램 네. 아니에요? 네, 시사는 맞습니다. 전혀 없고 이제 예능 프로가 됐어. 근데 이거 시청률 되게 높게 나옵니다. 네, 아, 네. 이런 많이 식으로 나올 것 재밌게 같아요. 해주면 네, 사람 네, 네. 즐겁게 보게 해야지 제가 진짜로. 진지하게 아 제가 생각하는 우상호 의원은 어릴 때부터 아 벌써 재미없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아, 네. 재밌게 해주시는 일부러, 게 나을 일부러 재미없게 네.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안내상 구형 그들은 누구인지 본인들의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해주시고 저희가 우상호 의원님하고 이래 개인사만 해도 이걸로 한 10시간 네. 할 텐데 뭐 어디까지 전달해 드릴까요? 최근에 좀 있었던 최근에 뭐 네, 뭐 작품이라든지 아. 지정생존자 엄청 재밌게 봤어요. 서울시장 역할로 나오셔가지고 우리 또 우연히 나도 못 해본 거를 네가 먼저 못 해본 서울시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길을 좀 주세요. 저도 서울시장 두 번 했어요. 아 그거 나오셨나요? 얘는 국회의원이었어. 아, 죄송합니다. 1회 나오고 1회에 죽었어요. 아, 돌아가셨죠. 아, 네. 아, 근데 국회의원 되게 잘 어울리신다. 에? 네. 약간 보수당 쪽. 아, 그 반응이 뭡니까? 아, 천민 이런 것 중심인데. 아, 주로 뭐 택시 운전사. 야, 그 조선 제일 검객했잖아, 제일검. 아, 그거는 계급이 없잖아요, 계급이. 아, 근데 그 이방지. 아, 이방지. 조선 제일 뭐, 제일검. 그것 때문에 한 반년간? 힘들었어요. 왜? 술만 먹으면 수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붙어라 이방지부터 해가지고 술집에서 맨날 시비 걸어. 아 싸우자고? 네, 내가 너를 꺾으면 조선의 제일검이 되는 거냐면서 사람들이 엄청 나 보면은 막 싸우자고 그랬다 이거 진짜. 브로커 갖고 와서? 네, 아무거나 한번 들고 와가지고 막 숟가락 젓가락 갖고 와가지고 막 붙자고 그러고 막. 그러면 가장 높은 역할이 이제 여기는 항상 임금 의원이시고. 여기는 임금 아니, 저는 임금 임금거죠 풍년서생인가 거기서 왕락하라 내가 이제 맡아는 정조 역할 기가 막혔어. 아 근데 옛날에 같이 그 일본에 뭐 이렇게 기행 뭐 산을 찍으러 같이 간 적 있어요. 근데 어디 둘이를 딱 갔는데 은행나무가 그냥 엄청 쫙 있는데 은행이 나뭇잎이 그냥 길에 쫙 깔렸어. 딱 보더니 와 여기서 영화 찍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제 와 정말 죽인다. 근데 애는 딱 나오는 게 여기서 딱 신녀들을 거드리고 딱 왕 행차하는 행렬 이걸 생각은 나는 저 은행이 뭐 언제 다 쓸지 이 다른 거야. 이거 이 한 장면을 보면서 아, 배역이 네. 와 저 언제 다 쓸지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애는 행차를 생각하고 신분 있고 신분 차이가 거기서 거기서 딱 듣게 다니까 아 씨. 아니 근데 배우들은 그 역할을 맡으면 거기에 몰두를 해서 평소에도 임금 역할을 맡았다 그럼 평소에도 막 임금이 막 이렇게 부하들 거느리듯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실제로 진짜 그러세요? 그래서 훨씬 오만해졌잖아요 지금. 확실히 임금 역할을 이전에는 현이가 훨씬 더 벌이가 좋았을 때는 현이가 갑이고 얘가 을이었거든. 그럼 얘가 되게 비굴하게 현아 오늘 밥 좀 먹자 고기 좀 굽자 이러던 애인데 지금 봐 다 임금 역할 계속 나오더니 훨씬 높아 임금처럼. 보이죠. 지정생존자에서 서울시장인데 되게 비열한 서울시장 역할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막 미웠어요 보면서. 비열하니까. 비열하면 그대로 나오니까. 아, 그대로 나오는 거. 얘는 거의 연기 뭔가 연기 뭐 고민한 그런. 연기가 아니야. 본인 그 자체가 나오니까. 아, 그대로. 그래서 누구보다 연기가 잘하시. 그것도 내 거네. 나오니까. 리얼 버라이어티 같은 거 같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우상호 의원님하고 같이 이제 만나게 된 인연을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운동 할 때니까. 나는 진짜 기억이 나요. 그 나 대학교 4학년 때 그 이렇게 그 학회를 서클 다 해가지고 어디에 그 MT를 간 적 있어요. 네. 네.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이렇게. 어디 뭐 지방 어디였는데 원주 연세대학교 네, 기숙사 아 기억하시네. 거기서 처음으로 봤는데 처음 딱 나와서 뭐 복학을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맞아 그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막 불렀던 기억나요? 와이리 존노야 와이리 존노 아 그거요? 와이리 존노 한국 노래 아닌가? 날 좀 벗어 음원 똑같은데요? 왜? 와이리 존노 똑같잖아 근데 거기서 처음 만나신 거예요? 처음을 딱 봤는데 느낌이 되게 현실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 진짜 강원도에서 그래가지고 복학생이면 약간 양주를 좀 하고 그렇게 현실화긴 했어요. 네, 진짜 현실화. 내가 연세대학교 비밀 운동에 내가 막 중앙 지도부였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아는 처음에 뭐 얼마 전에 뭐 몇 년 전에 쓴 책이 촌놈.
이라는 책을 그 써냈잖아요. 네. 어, 딱 맞다. 그때 되게 천신하운데 되게 좀 구수한. 되게 구수하다. 친근하다. 촌놈은 시골 분들을 비하하는 발언 아닙니까? 시골 분. 책 제목이 촌놈이에요. 컨츄리맨. 컨츄리맨. 네. 아직까지 그 책 안 읽었어?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아직까지 내 책 안 읽었어? 그러니까 일정 계층을 나온 지가 지금. 그래서 저는 안 읽어요. 저는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안 읽었어? 일정 계층을 비하하는 듯한 느낌. 진짜 갑자기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가 떠오르네. 서울놈도 있고 다 놈자 붙여요. 왜 놈자를 붙여요? 잠깐만. 컨트리맨, 컨트리맨. 아니 그 이제 우리 우연 그래서 놈입니까? 그때 느낌이 되게 좀 촌스러웠지만 되게 좀 정감에 가고 되게 좀 그 구수하다 이런 느낌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 몇 개월 후에 이제 총학생회장으로 압도적인 표차를 가져내셨죠? 우리 내 총학생의 선거 캠프에 신과대학 대표로. 그때는 다 명령이었어요. 내가 뭐 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동해서 무조건 이번에는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왔다며. 아니, 저희는 진짜 무서워서 상호 형이 자발적으로 왔다고 하라고 그랬잖아. 자발적이라는 건 없어요. 싸움을 잘하셨나요? 이렇게 싸움을 잘한 게 아니라 상호 형 처음에 문과대 애들을 다 팼어요. 그러니까 뭐 세미나 있는데 이 방송 나가도 되나요? 아니 이거 폭로전인데요. 이거 그 세미나 있는데 늦었다. 5분 늦으면 5대 몽둥이로 무조건 한 대였어. 한 대. 때리기. 근데 그거 남녀 구분 없이 때린 거예요. 몽둥이로. 그러니까 누가 때려요? 성우형이 때리는 거예요. 아, 그것도 애들 보는 앞에서 줄 세워놓고 엎드려 군대도 아니고. 나 이게 전설이야. 그러니까 노상우를 몰랐는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는 나한테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거야. 저는 문과대가 아니잖아요. 어? 문과대가 아니. 나한테 맞았으면 넌 정말 정상으로. 때린 거 맞잖아. 맞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야. 나 처음 듣는데. 여러 대 때린 게 아니라 전두환 정권과 싸우겠다는 결연한 혁명적 기지를 갖고 있어야 될 애들이 게으른 거야. 뭐 준비도 안 해오고 투쟁 시간에 안 맞춰서 막 늦게 오고 버스에서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지나치고 막 이러면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전두환은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사람과 싸우는데 이렇게 이런 자세로 되겠냐. 그래서 본인한테 먼저 물어봐. 내가 오늘 사랑의 매를 때리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그래서 고웃음치 맞겠다고 하는 애들만 불러서 맞겠다. 네, 딱 해서 이제 안 맞으면 어쩌려고. 안 맞는 애들은 그럼 뭐 제명돼. 아니 안 맞는 애들이 있었어. 근데 그 안 맞은 애들이 나한테 매 맞기를 거부한 애들이 그 우리 중앙 지도부에 투서를 넣어가지고 이 민주주의를 쟁취하자는 조직에서 그렇죠. 폭력이 웬 말이냐.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그 고발해서 내가 중앙위원회 불려가서 그런 게 있었어요. 해명을 해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이 20, 30대 나약한 이 저 청년들이 조금 더 견결하게 싸우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 사랑의 어떤 그 매를 댔다. 그리고 애들이 그걸 본인들이 거절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지 않고 본인들이 반성의 의미로 맡겠다는 사람만 내가 손을 약간 댔다. 그랬더니 그 지도부가 그래도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조직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서 얘기하길래 내가 속으로 너도 한 대 맞아야 되겠구나. 전혀 반성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했다라는 거야. 묻겠습니다. 아니, 물론 잘못했습니다. 이상원 국회의원님. 잘못했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면 때려야 됩니다. 아니죠. 이거 어떻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원 의원님. 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너 뒤로 나와. 30몇 년 전에 때린 건 정당화가 될 수 있습니까? 민주화가 정확하게 뿌리 내리기 전이에요. 어디 사람을 때렸다고 하지 말고 사랑의 매를. 어떤 싸우신 분이 지역구 주민이 되셨잖아요 지금. 아유, 그렇죠. 근데 저한테 이제 그런 사랑의 매 세례를 받은 분 중에 조금 이제 굉장히 우리 사회 곳곳에 요직으로 가신 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누구요? 내가 그건 누구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연대 나왔잖아요. 연대 나오면 다 요직으로 가려고 때. 네가 요직으로 맞아서, 맞아서 간 건 아니고 연대 문과 되면 그때는 이거는 이거 편집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연대 출신 PD들이 그렇게 저를 안 씁니다. 참 그래서 이거 막 학교를 나누자라는 건 아닌데 그때 연대 애들은 대부분 잘 나갔어요. 근데 그걸 뭐 상호이 자기가 때려서 나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아니 그럼 어디서 처음 만나셨어요? 예? 어디서 처음 만나셨어요? 아 저는 처음 만난 얘기 해야 되잖아. 아 저는 상호 형을 늘 지켜만 봤어.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감이 뭐 엄청 저희 학교 다닐 때 우상호는 진짜
성이 우시지만 우상이었어요. 상호형의 일거수일투족은 저희 모두에게 들었다, 기감이 됐고 아니 진실은 또 따로 있어요. 제 마음속에 진실은 상호형을 저는 어쩔 수 없이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상호형만 나오면 집회가 정말 진짜 무슨 집회를 하더라도 일반 운동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나가던 도서관 하던 애들도 우상호 구경하러 이렇게 쳐서 거의 한 천몇 명은 계속 그러니까 저희 연대가 2만 명이었는데 이대에서도 보러 왔어요. 우와 진짜 상호형 인기는 정말 네. 대단했고 가까우니까 또 연설을 되게 잘했어요. 그 사회를 현이가 받고 그 현이가 내려가면 상호형이 그 다음에 올라오시는 거죠. 현이가 있을 때는 쭈뼛쭈뼛 사람들이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상호형 딱 나오니까 봤어 네가? 다 했었죠. 예. 그러니까 바람잡이처럼 바람잡이 아니 사회부장이니까 사회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졌는데 사회부장이 일종의 투쟁부장이야. 그러니까 전선에 얘는 최루탄 적한 데서 계속 그 구호를 외치면서 끌고 나가야 하는 네. 입장이고 이 친구는 항상 집회에 나타나고 어딘가를 빙글빙글 도는 그래 내 말 안 끝난 그때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아, 참 이게 최루탄이요. 이게 너무 맞아가지고 노안이 된 거고. 어쩌다가 이렇게 얘는 아니 얘는 이 프로그램은 말을 진행을 못하게 하네. 얘는 지하에서 뺀질뺀질 해가지고 뺀질뺀질 해준 거고. 그렇단 마사지로 너무. 아, 난 이 말에 강하게 동의해. 다 봤잖아 나는. 폭로전 가시죠. 뭐. 안내상의 여인 관계를 내가 여기서 하나 다 그럼 다 얘기를 해. 여인 관계. 인기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얼굴이 아니, 그러니까 안 정도가 아니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처음 만난 얘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만난 얘기 여자 관계가 또 들어가 계속. 아 그래요? 나는 알지. 아 뭐 여자. 얘는 잘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시여서 보고 있으면. 그 학생회 간부 중에 여자 한 명을 불러내요. 그래서 그 나를 보고 있으면 말... 보고 있으면 이름 얘기 하잖아. 그러면 이름 내가 얘기할까? 아 됐어 됐어. 그래서 이건 이제 편집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니, 박지가 궁금해하니까 그런 연애사를 너무 궁금해. 그래서 저 뒤에 우리 총학생회실 그 뒤 학생회장 뒷편에서 데이트를 즐겨. 그럼 다 보고 있거든 우리는. 그럼 내가 우리 총학생회 간부들한테 야. 뒤를 좀 봐라. 그러면 쫙 착상 창가에서 보면 둘이서 쏙쏙 대화를 나누고 가는 거.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책을 읽고 뭔 책을 네. 토론을 자 여기서 끊으시죠. 더 들을 뭐 가치가 없어요. 사랑을 네. 나눴다고 하면 네. 들으려고 했네. 책 같이 읽으면 되게 네. 불편한데. 여하튼 결론을 얘기하면 아 상호형은 저한테 너무 멋있고 괜찮고 우상이었는데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 상황 총학생회장이고 현일을 통해서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주질 않더라고요. 안 만났네. 아, 일반 학우를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죠. 여하튼 만날 이유도 없었고 그랬는데 제가 또 우연치 않게 사고를 쳐갖고 제가 이제 구치소를 가게 됐어요. 딱 그 2월 28일인가 이제 겨울에 갔는데 한 일주일 있으니까 또 누가 독방에 있었는데 제가 3층에 있었고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1층에. 1층 독방으로. 딱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서 소개를 막 하잖아요. 저 우상호입니다. 상호형이 이제 1층으로 상호형이 들어오신 거야. 우상호가 저는 너무 반가워서 아 선배님 저 누군데요? 아 그러니까 아 저를 아신다는 거라고. 아 저를 그러니까 날 알아주는 게 너무나 감동이었던 그 상황. 정말 뭐 감동이야. 다 당연히 알지. 학생회장 할 때부터 다 알지. 안내상은 다 아는데 그 특히 이 친구가 딱 잡혀갔을 때. 이 친구 동생이 날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한테 가서 뭐 도움을 부탁하라고 누가 옆에서 조언을 했나 봐. 그래서 내가 만나고 이제 바로 밑에 동생인데 근데 내가 잡혀가서 또 얘 밑에 이프대빵에 갈 줄은 생각도 못했지. 제 아래 있었어. 두 번째 들어간 거니까. 제 아랫놈이. 아랫놈? 어쨌든 그래도 그 감옥에서 처음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뭐냐면 얼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서로 창에다 대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1층에서 얘기하는 것과 들려요? 그런데 창가에 대고 서로 이제 창살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살 붙잡고 감옥도 진짜 근데 우리 둘의 이야기를 모든 재소자가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2층에도 또 우리 아는 선배가 또 시립대 선배가 하나 있어갖고 세 명이서 이제 쪼르륵 이제 와갖고 서로 대화 나누고 뭘 잘못했네 뭘 잘했네 나가면 그때도 감옥에서도 그렇게 이런 식으로 나를 비아냥거리고 약을 올리고 그 그때 이제 민주화운동 때문에 들어가신 거고 그렇죠. 왜 들어가셨어요 감옥에? 아니 뭐 그지 뭐 그냥 뭐 저기 너무 유명하잖아요. 전도하신 건 아니죠?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찍었잖아 CF도 안 터져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뭐 지금 생각해도 좌익 모험주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모험이었다. 예, 어떤 모험? 어리석은 선택이었다고. 네. 사제 폭탄을 어딘가 설치했는데 안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감사, 못 가시고 너무, 아직 너무 감사. 그러니까, 지금도 못 가지. 제가 지금도 못 가. 테러리스트야.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사과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해봐 그러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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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안 터져가지고 CF 찍었어요. 아, 터졌으면. 터졌으면 CF 안 들어오지. 아, 아 그 부탄가스였네. 부탄가스 그거. 저는 그 짓을 절대로 안 했고 지금도 하나? 잘했다고 생각. 터졌어 막 그거 CF 어떻게 찍어? 그거 하고 지금도 해? 그거 하고 지금도 해? 야, 끝났죠. 끝났어. 어쨌든 1988년에 미국 문화원에 이제 도서관에 시한폭탄을 설치를 하셨고. 시한폭탄이 아니라. 네. 그건 그런 건 이제 가짜 시한폭탄이었지. 그 불발탄이라고. 네. 아 이건 오해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문화원에 제가 이제 그걸 장치를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뭔가 상징적인 응징을 하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국에 대해서 너희들도 광주, 책임이 광주, 있다. 광주였지. 광주 민문화원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한 게 그러면은 실험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잘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제 불이 나겠다. 문화원에 화재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갔죠. 그럼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래갖고 이제 퇴근할 시간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기 5분 전에 그걸 장치를 한 거예요. 그럼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일절 사람이 없고 그냥 그 장소에 대한 타격 그러니까 우리 그걸 한다 그랬고 5분 전에 그걸 딱 제가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불발이 됐죠. 네. 아, 하필 광주에다가 남의 고향에다 설치라고 그래. 네 고향에다 해야지. 참고로 안혜상 씨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어, 네. 근데 대구 네. 대구 쪽에 있는 저 광주거든요. 광주 미문학원에다 설치라고. 아 근데 광주 5.18에 대한 사죄 촉구 그 수정이었어. 이런 건 이제 기억감정 조장하시는 거라 말씀 좀 주세요. 광주 대구 이렇게 나오시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아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역색 자체가 네. 굉장히 좀 그 보수적인데 네. 어떻게 그 아 저 지금 되게 보수적이에요. 아 그래요?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 바뀌었잖아요. 지금 말은 지금 말은 보수적이라는 건 보수를 따진다는 소리예요. 얘가는 말은 잘 들어야 돼. 저는 지금 이번에 선거할 때는 상무위원 계시는 정당에 안 찍을 거예요. 아, 그래요? 어쩌면 뒤에 빨개요 지금 배경도. 네, 저 아, 핑크로 완전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아, 오, 이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투표를 하긴 해? 해야죠. 네, 그럼 어쨌든 정말로 미국에서 갔다가 이제 입국 거부 당하시고 그런 경험 자체는 없으시고 못 갈 것 같다. 이제 많은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트라이를 했는데 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뭐 갈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거기다 그렇게 험한 짓을 했는데. 진짜 반성. Sorry, America. I want to go there. Now Corona dangerous. 영어를 잘 못하시네요. 아니, 이 정도면은 네. 이 정도면은 뭐 수준급 수준이지. 아, 그래요? 왜냐면 얘한테 시켜봐, 얘한테. 아, 아, 영어 한번. 네. I. Oh yeah, so so. I'm so sorry. 선배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죠. 좀 싼 마인. 네, 근데 어쨌든 뭐 이 세 분 딱 보면 생각나는 게 그 박종철 열사 사진 아, 들고 있고 양쪽에 서 계시고 태극기 들고 있던 네. 그때 얼굴도 지금 얼굴이랑 똑같아. 아니야, 훨씬 이뻤다니까. 내가 이거 피부 주름이 없어. 지금이 그때는 얼굴이 훨씬 순박했고 지금이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때는 이뻤지. 야, 근데 그런 분이 영화에서는 너무나 반대되는 역할을 하셔가지고 전 되게 놀랐어요. 1987. 예, 극장에서 봤는데 그 역할을 탁 하고 치면 아, 그거는 그거를, 그쪽에서 네. 요구한 역할이니까 내가 이 역할 달라 이런 처지도 아니고 근데 되게 그 영화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난 너무 뭐 되게 어울리셨어요. 그 너무 좋아서 너무 미웠습니다. 아, 그래서 순간 몰입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뭐 아무튼 뭐 그 영화에 참여했던 것 자체는 네. 너무 연기자로서 너무 너무나 소중한 기억이 네. 남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막 운동을 하실 때가 사회부장이어서 네. 이제 그 선두에 서시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회부장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아, 그 당시에 이제 우상호 의원님이 학생회장이셨고. 1학기 때는 그 못했는데 네. 1학기 때는 그 선태가 그 사회부장이었죠. 선태. 아 내가 2학기 때 사회부장. 네. 아니야 1학기 때 3월 한 달 지나고 4월 달에 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친구가 이제 사임을 해서 그래서 이제 4월 초순부터 이제 4월 초중순부터
내가 이제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 아 직접 부탁을 하신 거예요? 부탁하셨어요? 그때 부탁이지. 명령하신. 그때는 총학생회가 민주적이었잖아. 부탁하시는 분이구나. 아니 왜냐면 총학생회 집행부는 너 부탁 받았니? 그러니까 부탁을 받아 본 적이 있냐고. 심과대학까지 찾아와서. 그럼 내가 정중하게? 정중하게. 정중하진 않았는데 상고출을 비슷하게 했지. 처음에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 매를 들고.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랬어? 안 하겠다 그랬어? 처음에 안 한다 그랬어. 좀 고민을 해볼까요? 그랬지 내가. 와서 이제 정중하게 하길래. 아니 기억나요. 전 처음에 가서 했더니 당황하더라고. 제가요? 제가요? 그러더니 너보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하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사회부장이 딱 되고 나서 네 나이 알고 화를 냈지. 근데 첫 집회가 삭발식이었어요. 아~ 딱 사회부장 되자마자 자 내일 집회 있습니다 그러더니 머리를 막 밀더라고. 아, 그때가 이제 삭발할래 금식할래 이래가지고 네. 삭발을 고르신 거 아니에요? 그게 첫 집회 아, 나 지금 생각하면 절대 못 굽으니까 머리를 깎겠다 그러더라고. 전날 회의를 하는데 삭발조 단식조를 나누는데 자기는 머리를 깎으면 그렇지 밥을 못 굽는다. 그래서 낫지 않나요? 근데 얘는 자기는 절대 밥을 못 굽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 말이 짧아져. 빨라져. 못 굶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저 아무 실화까지만 저 금식 기도는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굶는 거 이제 싫어요. 아 그래서 삭발을 하시고. 네, 삭발을 첫 집에 삭발을 하고. 첫 집에 삭. 그러니까 네. 네가 사회부장 됐나 보다. 그러니까 사회부장 돼서 처음 깎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말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사회부장을 하라고 할 때는 얘기 안 했지.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사회부장으로서 역할이 처음 삭발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거의 뭐 집회 사회에 봤죠. 그러니까 막 집회 사회를 누가 보고 그 다음에 싸움을 어떻게 하고 근데 뒤에 가서 싸움 이제 뭐 처음에는 그게 거의 이제 싸움이라고 좀 해줘. 3-4월 정도는 거의 그런 싸움이 없었는데 그게 이제 5월 달 되면서 이제 그 뒤에 뭐 집회 뒤에 항상 교문에서 이 싸움이 있었죠. 박종철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6월 항쟁인데 그때 네. 거의 연대에서 거의 집회를 했어요. 거의 메카였고 6월 항쟁이 출발은 연대에서 출발했는데 그 중심에 우상호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6월 항쟁이 이끌었어요. 근데 사실 집회 사진 같은 게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두 분 사진은 많은데 잘 없어요. 아, 저는 여기는 연세대학교 집회에 참석한 적이 별로 없고 이게 다른 학교들 이렇게 묶고 이렇게 배후에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배후에서 약간 지하에서 움직이는 그렇지, 뭐 비밀 조직처럼. 네, 저는 이상한 선배들 만나갖고 저는 밖에 나가고 싶어 죽겠는데 나오지 말라 그러고 밑에서 일하라 그러고 힘들었어요. 아 근데 밑에서 하는 것도 사실 그게 제일 힘들죠. 저는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졸업은 그러면 하셨죠? 아 졸업은 머리는 좋으니까 자력으로 하등 비리 없이 그냥 훌륭하게 졸업은 했어요. 본인 칭찬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빨렸네요. 아니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얘가 말을 하고 20초쯤 되면 좀 일단 끊으세요. 일단. 그 뒤로 나와 말을 뻔하니까 무슨 말을 했지. 다 자기 자화자찬이니까 20초쯤 되면 무조건 끊으세요. 사회자 6월 항쟁에서 원활으로. 진짜 빛났던 건 뭐였냐면은 네. 상우 형이 앞에 나갔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무조건. 왜냐하면 상우 형이 통 진실이 보여서 그때 여기서 끊어야 돼 여기서. 여기서 끊어야 돼. 네 정말 이렇게 두 분의 우상호 의원을 터는 이야기. 탈탈 털어 우상호 탈곡기입니다. 이런 프로그램 처음이야. 정치인 돼가지고 네, 시간이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은데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반응 좋으면. 반응만 지금 막 털게 더 막 생각나거든요. 아~ 저희 잠시 후에 와서 좀 더 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 기회에 그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네. 네, 저희도 기꺼이 와서 아, 그러면은 한번 힘차게 털어보겠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거 말고 또 한 됐어. 이걸로 끝냅시다. 대본 TV 와서 비밀 다 털어주십시오. 안 계시니까 거기는 제 유튜브니까. 본인 유튜브. 네. 어쨌든 저희 그럼 잠시 후에 돌아와서 또 한 번 더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잠시 후에 만나요. See you next year. next year.